안녕하십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201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한창입니다. 법이 정한 대로라면 내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 하지만 올해도 그 시한을 넘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총 291조 8천억 원. 오늘 PD수첩은 이 예산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더 보태지는 부분도 있고 더 깎이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국회 예산안 심의엔 10살 어린이의 끼니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 아동센터. 엄마가 없는 현철이는 이곳에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더 이상 이곳에서 밥을 못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2010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총 예산은 291조 8천억 원. 올해보다 7조 3천억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결식 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아이들은 모르고 있지만 아동센터 선생님들의 걱정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항상 불안한 거죠. 저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급식 문제 예산 자체가 금액까지 정해져서 삭감된다고 하니까 정말 불안하고요. 정부가 이번에 삭감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원은 지난 여름방학 25만 명의 아이들에게 지원됐던 돈입니다. 덕분에 현철이도 여름방학 때 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형의 원칙으로 4대강 예산으로 민생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0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10만 명분의 급식비를 확보해서 결식아동 지원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머지 15만 명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인데요. 국회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삭감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앞서 보셨듯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은 29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중 국방 예산이 10.3%, 교육 예산이 13%를 차지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복지 분야로 예산안 중 27.8%입니다. 지난해 예산 대비 각 분야별 증감률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는 8.6% 증가했고 외교 통일 분야가 14.7%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감소된 예산도 있는데요. 산업 중소기업 등의 분야가 10.9%, 또 교육 예산도 1.2% 감소했습니다. 네. 오늘 PD수첩은 이 예산안 중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지 예산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4대강 관련 예산, 그리고 국가 재정위기 논란의 핵심에 있는 이른바 부자 감세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최승호, 박근식 PD가 점검했습니다. 박근식 PD, 수치로 보면 복지 분야 예산이 꽤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도 복지 관련 예산이 사상 최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치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주로 경직성 예산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지급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결식아동 지원과 같이 서민생활에 직결돼 있는 재량적 복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입니다. 2010년 정부 예산이 서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취재했습니다. 현철이의 집을 찾아가 보았다. 해야죠.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보조금이라. 이게 허리가 불편하신가요? 아니, 수술한 거예요. 아하, 아이고야. 다리가 아파서. 몸을 거동하시기 힘드세요? 네. 현철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지저분한 거. 좋아요. 아, 그래요? 두포 먹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반찬이 몇 달 전부터는 먹는 쌀의 양도 절반으로 줄였다.
대신 밥에 보리쌀을 섞어 먹기 시작했다. 밥들 먹어 이런 걸 섞으면은 그냥 흰쌀을 하면은 더 많이 들어가고 잡곡이 들어가면은 덜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애들도 한 맛이 없었어요. 결식 아동 급식 지원금 삭감 소식에 할머니는 당황했다. 아동센터에서 아이의 끼니라도 해결해 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에게는 날벼락이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어지면 진짜 못 살아요. 나는 그런 데 없어지면은 내가 먼저 나와서 진짜 국회 앞에라도 나갈 것 같아요. 그런 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방이 좀 차요. 불 안 나요. 아주 추울 때 겨울에 나. 내 집 불 안. 지금도 이 불 켜놓는 것도 우리 손주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내가 불 끄라고 밤나 그래서. 올해 정부에선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다. 정부 에너지 보조 3만 원. 그러나 2010년 정부 예산안엔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에너지 보조금 903억 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96만여 가구에게 지급됐던 돈이다. 매달 기초생계비 등 정부의 지원금 20여만 원으로 근근히 버틴다는 할머니의 통장 잔액은 13,887원이었다. 이거 남았네요? 그거 남은 게 아니고 그거 냉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금 낼 때 돈이 모자라면 어떡해요. 무엇보다 일거리 걱정이 컸다. 위암 수술을 받은 이른의 할아버지도 일거리를 찾아보았지만 쉽지 않았다. 현철이 아빠도 일용직으로 일하지만 그마저 자리가 없어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다. 아무리 소극자가 된 사람들이라도 그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자매할 일 같은 거 좀 시켜주면 되잖아. 어디 가서 도둑질 안 하고 열심히 살라고 그러는데. 하고 싶으신데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아들도 일이 하고 싶어도. 내년에 현철이네 가족의 일자리 구하기는 좀 수월해질까. 2010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올해 2,300억 원이었던 사회적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340억 원이 삭감된 1,900억 원이고 노인 일자리 예산도 1,590억 원에서 190억 원이 감소한 1,400억 원이다. 지난 11월 2일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복지 예산을 크게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촘촘하게 살피고 국가의 기둥인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10년 서민지원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자립자금 적립지원인 희망키움통장사업에 250억 원 신규 도입,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400억 원 편성,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에 296억 원 증액, 취약계층 주택수리비로 410억 원 지원, 하반기 장애연금 도입으로 30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정부의 내년 복지 지출의 핵심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에 있다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둘째 아이부터는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합니다. 걱정이 안 잡힌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2010년 정부의 복지 예산안은 총 81조 원. 지난해보다 6조 4천억 원 8.6% 증가한 금액이다. 그런데 내년에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 자연 증가하는 복지비가 3조 원이다. 또 보금자리 주택 융자금 2조 6천억 원도 포함돼 있다. 그 5조 6천억 원을 제외하면 복지비는 지난해 대비 8천억 원 증가한 셈이다. 참여정부 평균 복지비 증가율은 10.1%였다. 복지 지출 증가율이 본 예산 대비 8.6%라고 해서 정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여론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추경 대비로는 0.7%고 또 이 복지 예산 전체 총액에는 연금이나 뭐 주택이나 보훈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늘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큰 흐름에서 보면 노령화나 저출산 이런 문제 때문에 복지지출은 사실 좀 더 늘어나야 될 여지가 있는데 정부는 올해 경제 위기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편성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올해 추경에 편성됐던 사업 중에서 결식 아동 문제라든지 한시 생계구호 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은요, 올해만 배가 고팠던 게 아니고 작년에도 배가 고프고 내년에도 배가 고프고 올해만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고 절대적 빈곤 이하에 있는 거죠. 작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현행 예산에서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될 국가 서비스입니다. 일조로 서민 복지 서비스인데 이게 대단히 제약되어 있죠. 내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 1,10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한시적 생계구호 사업비 4,181억 원도 전액 삭감됐고 실직가정 대부 사업 예산 3,000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기초생활보장급여 649억 원이 삭감됐고 긴급복지 예산 1,000억 원 삭감, 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 원도 삭감됐다. 성남시에 살고 있는 주부 김영애 씨. 아, 그래, 안녕. 몇 살? 6살. 아이를 기르는 엄마로서 김 씨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보다 보육 문제다. 딸을 국공립보육원에 보내기 위해서 아이가 두 살 때부터 애를 썼지만 끝내 실패했다. 지금은 유치원이 고민이다. 선착순이었습니다. 선착순이면 새벽 12시부터 그 유치원 앞에 가서 다음날 뒤집쓰고 그 앞에 가서 줄을 섰어요. 그러나 나를 세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였어요. 떨어졌다고 저희 주위에 저랑 저희 여기 옆집에 있는 애랑 같이 울었어요. 아, 어떡하냐고 우리. 좋아. 김 씨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맞벌이도 둘째 아이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의 한 공립보육원. 일반 사립보육원에 비해서 교육비가 50% 수준이다. 무엇보다 맞벌이 주부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준다. 그러다 보니 아이 가진 엄마들의 가장 큰 꿈 가운데 하나가 국공립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다. 들어오기에 좀 어렵죠. 우죽하면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린이집 들어가는 게. 올해 서울시에만 7만 명이 대기 상태다. 올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은 75억 원.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4%가 삭감된 20억 원이다. 출산 장려 정책 하실 때요. 그 부분 진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너무 안 해주시는 것 같고요. 차라리 애들 교육비나 애들 병원 치료비를 아예 그냥 면제를 해주던가 유치원을 그렇게 해주던가 그것도 아니면서 애들 나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하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죠. 은희 씨도 내년도 정부의 복지 예산안에 섭섭함을 갖고 있다. 저상버스, 즉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버스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은희 씨에게는 저상버스가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다. 현재 저상버스 비율은 6%. 은희 씨는 외출할 때마다 버스를 기다리느라 애를 먹는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일단 밖으로 외출이 가능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동이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5년 내에 저상버스를 50% 확보하겠다고 했다. 내년에만 1,8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325억 원만 책정됐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 신청을 전년 중단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 지난주 수요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며 장애인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내년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원이 삭감됐고 장애인 차량 지원비 116억 원도 삭감됐다. 단 하루만이라도 시설에서 방 안에서 갇혀서 사람을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 헌정보조 권리를 침해서 싸워야 합니까? 네, 박 PD. 정부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복지비를 늘리려고 애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시대 최대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현재 OECD 평균 복지 예산은 GDP 대비 2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9%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최승호 PD, 네. 지금 또 예산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논란 중에 하나가 4대강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사업이 돈을 들이는 만큼 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낭비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또 내년 4대강 예산이 도대체 얼마냐 이걸 두고 말이 많은데 정말 얼마죠? 네, 이 정부 발표로는 3조 5천억 원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 정부 예산안을 잘 들여다보면 더 많은 돈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협조를 11월 2일 정부가 밝힌 4대강 사업 예산.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조 5천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날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달랐다. 4대강 살리기 관련 사업은 지금 마스터 플랜에 의하면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그런 문학체육관광부 등으로 해서 5조 3,333억 원 규모입니다. 또 있다. 수자원공사도 4대강 사업에 참여해 내년에만 3조 2천억 원을 쓴다. 이렇게 되면 2010년 4대강 사업에는 총 8조 5천억 원이 쓰인다. 나는 이 강을 복원시켜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도 시키고 수질도 확보해서 한 13억 톤을 더 보관하고 예? 수질은 적어도 2급수를 만들자. 지금 영산강 낙동 가면 갈수에 가면 5급수, 6급수, 4급수 막 이렇게 되잖아요. 농사도 못 짓습니다, 영산강 물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핵심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준설과 보건설이다. 준설은 강바닥을 파내서 강의 수심을 깊게 만드는 작업이다. 또 4대강 곳곳에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 높이 10여 미터의 대형 보를 건설한다. 4대강에 들어설 총 16개의 보에는 평균 1천억 원씩 모두 1조 5천억 원이 투입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강은 어떤 상태길래 보를 설치해야 하는 것일까? 4대강 사업의 핵심 목표는 홍수와 가뭄 등의 재해 예방이다. 홍보 동영상에는 그래서 극심한 가뭄에 고통받았던 곳이 등장한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들은 가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까? 4대강 홍보 영상 속 가뭄 지역인 경남 남해. 동영상은 지난해 가뭄 당시의 상황이었다. 배경이 이쪽이네, 그죠? 여기. 아, 여기. 여기서 그 소방호스를 다 깔아가지고 예, 예, 예. 저 위에 그 가해상수 물탱크 아니 상수도 물탱크까지 예. 옮겨가지고 물을 아. 그 호수에 소방차 두 차 세 차 넣어가지고 아. 그것도 뭐 며칠만 오니까 그렇게 채우면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가뭄의 고통이었다. 정부에서 4대강 사업할 때 요 요거를 갖다가 여기 막 물이 이렇게 가물 데가 많다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4대강 사업 하면서 여기 뭐 더 들어오거나 뭐 이런 건 없나요? 4대강 사업은 여기는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4대강 뭐 준설이나 이런 거 뭐 강을 흐름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지. 4대강 때문에 아무데 우리 남해 쪽은 4대강하고 좀 거리가 안 멀겠습니까? 여기는 섬이고 하니까 안 나오네. 아 물이 지금은 안 나오네요? 지금 안 나오네. 다행히 지하수 개발 사업이 성공해 지난해보다 사정은 나아졌다. 물이, 어, 물이 안 나오네? 여기 나옵니다. 아, 여기 나옵니까? 여기 지금. 아, 여기, 나오네. 여기는 지금 탱크에 들어있던 거. 아까 탱크, 간이 탱크 거기다 여어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선번지 떨어져 가지고. 아. 낮에는 혹시 또 하면 들어가 버리면 잘못 틀 놈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저기 아주 편안하게 물 쓰시는 상황은 아니네, 그죠? 그렇지. 예.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은. 그때보다는 뭐 아주 양호해졌지만. 매일매일은 그것도 좋아졌습니다. 그때 비하면. 예, 예. 이곳은 4대강 홍보 동영상에 등장했던 또 다른 가뭄 지역, 경상남도 삼덕 저수지다. 지난해 8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저수지의 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졌다. 동영상은 당시의 상황이었다. 아, 맞죠? 그거 그때 그거 맞습니까? 네, 뭐, 그때는 뭐 지금 갈라져 가지고 물 한 푼도 없어요. 요게 저 어디에 나오는 거 하면요. 그 4대강 사업하는데 이렇게 선전하는 그 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럼 4대강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4대강 사업하고는 지금 관계는 있는데 이런 관계가 없어. 뭐 요 우리 저수지 관 때문에 이 강이 또 이리 건너가는 것도 뭐 인근 마을 강이 건너가는 것도 뭐. 뭐 인간이 있으면지 모르지만. 근데 4대강이 뭐 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 인대라도 전술 사업을 해달라. 해마다 홍수로 토사가 밀려들어 저수지 바닥이 높아지는 바람에 물 보관량이 줄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바라는 준설 사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대강 홍보 동영상 속 가뭄 대표 지역으로 등장했던 삼덕 저수지와 남해 유구마을. 두 곳 모두 4대강 사업과는 동떨어진 지역이고 4대강 사업에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이 사업 구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지역을 예를 들어서 지금 물 부족을 설명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 시점에서 4대강 분류 구간, 다시 해서 4대강 사업을 하는 구간에서는 물이 부족한 지역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아마 그래서 산간 농촌 지역, 도서 해안 지역에 실제로 물이 부족한 지역을 예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쪽 지역,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물을 계약을 해줘야지 실제로 물이 풍부한 4대강 분류구간에서 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또 다른 4대강 사업.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이 저수지의 뚝을 높여서 물 보관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별로 없었다고 한다. 갈수기만 놓고 봤을 때는 뚝을 높여서 수량이 많아지면 도움이 되는데 워낙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공사다 보니까 꼭 그 방법밖에 없나 하는 의문도 들긴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으로 96개 저수지의 뚝을 높이는데 모두 2조 3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런데 확인 결과 96개 저수지 가운데 73곳은 지난 30년간 단 한 차례도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없었다. 4대강 사업의 96개 뚝 높이기 저수지는 30년 동안 평균 담수율이 거의 75% 이상 되는데 또 30년 동안 상습적으로 늘 가뭄과 홍수를 겪은 지역은 단 한 저수지도 없습니다. 가끔 한두 번씩 겪은 지역은 23곳에 있는데 그것도 평균 담수율을 보면 75% 이상이 넘어나기 때문에 시급하게 뚝 높이기 사업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지역을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대상에 선정된 96개 농촌 저수지는 4대강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가뭄과 홍수 피해가 극심한 다른 저수지를 두고 굳이 96개를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다. 아울러 하천 주변에 개량한 농업용 저수지로 물을 갈수기에 4대강으로 물을 보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성의 그 삼덕 저수지처럼 이 가뭄과 홍수를 많이 겪고 있는 지역에 10년, 15년 걸리는 예산들이 올해 한 5천억 정도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런 예산들을 그런 예산들로 다 빨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방송된 대통령과의 대화.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예산 투자 효과를 확신하고 있었다. 이 수혜를 당할 때
4조씩 매년 넣는 예산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엎드려도 평소에 4조가 들어갑니다. 강에서. 그러면 그 4조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걸 매년 한 1, 2조만 더 보태가지고 한 공사를 해서 한 3년 후에는 앞으로 매년 들어가던 4조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럼 국가적으로는 한 5, 6, 늦어도 5, 6년 지나면은 국가 예산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장기적으로 그게 되니까요. 우리는 주요 지자체가 올 7월에 홍수 피해를 집계한 자료를 입수했다. 4대강이 포함된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 소하천의 피해가 각각 집계돼 있다.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그런데 국가 하천 피해란이 비어 있다. 국가 하천 경우에는 숫자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국가 하천 피해 없었습니다. 아, 국가 하천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까? 예예. 국가 하천은 요즘은 정비가 거의 정비율이 좋아가지고 국가 하천은 누구나 피해가 없습니다. 금강 유역의 충청남도 역시 국가 하천 피해가 공란이다. 국토해양부수관이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피해가 피해 보고가 저기 그 발생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빠진 겁니다. 경상남도는 총 292건 가운데 국가하천 피해가 두 건이다. 낙동강하고 양산천하고 그렇습니다. 낙동강 본류 한 개. 한 개하고 그 지류인 양산천 한 개 그렇습니다. 올해 7월 전국 지자체 홍수 피해 가운데 4대강 본류의 피해는 0.5%. 99.5%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피해였다. 홍수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수해 복구의 가운데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 비율은 7%다. 4대강만 따지면 더 줄어들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을 하더라도 기대만큼 수해 피해가 줄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의 바닥을 깊게 파서 홍수 수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생태계 파괴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 이 준설에는 모두 5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홍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류에다가 홍수를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는 게 지수 정책의 기본이지. 본류에다가 수위를 낮춤으로 해서 지류의 홍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책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4대강이 우리나라 인구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유역 면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 4대강을 먼저 투자를 하고 나머지 2차로 이제 나머지 지방 하천이나 소하천에 대해서도 투자하는 게 전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보면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건설 재벌들의 담합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다.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회의가 금년 5월과 6월에 걸쳐서 프라자 호텔과 삼계탕집 등지에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때 4대강 턴키 1차 사업 15개 공구에 대한 대형사들의 나눠먹기 구도가 짜여졌습니다. 4대강 턴키 1차 사업자 선정 결과다. 낙찰된 기업과 탈락한 2위 기업 간의 입찰 금액 차이가 근소하다. 심지어 0.01% 차이도 있다. 그러니까 공사를 수주하기로 이미 낙점된 사람이 상대에게 뭐 한 2, 3천 원만 낮은 가격으로 써달라.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건가요? 가격을 이걸 담합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될 수가 없죠. 어떤 경우 심한 경우에는 천억 뭐 500억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선정된 기업들의 낙찰률도 예사롭지 않다. 15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은 93.4%였다. 이게 그 제대로 담합이 없이 경쟁을 했더라면은 일반적인 저가 경쟁 입찰의 경우에 60% 내지 65%로 낙찰이 되거든요. 이 예정가에. 그런데 이번에 93.4% 아닙니까? 거의 30% 넘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턴키 4대강 턴키 1차 사업이 4조 2천억 원입니다. 거기에 30%면은 1조 3천억 원은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들이 여태까지 최근에 3년 동안 턴키 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93.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담합이라는 그거는 저희들이 뭐 없다고 보고요. 이 귀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무슨 담합이 없이 이렇게 해내나? 1순위와 2순위의 그 입찰 금액 차이가 적은 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한 뒤에 조사를 거쳐서 사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낙동강 8개 공구의 사업권은 동지상고 출신의 건설사에 돌아갔다. 대통령과 형 이상득 의원의 모교다. 낙동강은 경상남북도를 흐르고 있고 경상도에는 47개나 되는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포항시여야 되고 또 경상도에는 374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왜 유독 동지상고 출신 기업들이 이렇게 휩쓸어야 되는가 낙동강 사업을. 정부 예산안 심의 법정 기한 일주일을 앞둔 지난 목요일에서야 4대강 사업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 국회는 지금 4대강 사업과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거의 처음으로 본격 검증하고 있다. 보호 같은 거. 보호는 대부분 다 삭감해야 옳습니다. 100길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깊이 준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억 7천만 입방미터를 준설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대폭 삭감을 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 논란 가운데 하나가 보건설이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예산서에는 보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빠져있다. 16개 보 가운데 15개를 수자원공사가 투자해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의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수자원공사는 애초 4대강 사업 참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법무공단 등 대부분의 법률 검토가 부정적이었지만 국토해양부의 결정으로 수공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저희는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법무법인... 가정법을 쓰는 건 의미가 없고 몇 사람 법률가의 의견을 전적으로... 자, 이런 걸 위해서 정무 법무공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단이. 이 의견 무시하거나 또 듣지 않고 그냥 하실 겁니까? 저희는 이 법을 수공법이나 이 관련법을 운영하는 주체가 바로 국토해양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법률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체 법률적인 판단만 하지 이 법무 정부 법무공단이나 법무법인 이런 의견 안 들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구태여 들을 필요가 우리 판단에서 옳다고 들을 필요 없다 이거죠. 4대강 사업의 위법 논란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과거의 우리나라 판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절차적 위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재정법, 하천법 같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아예 안 하거나 또 부실하게 했다는 점이죠. 그 점에서 저는 승소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4대강 사업을 두고 사상 최대의 토목공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만큼 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와 준설을 통해서 물 부족과 홍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수질이 개선되느냐 이런 것이 핵심인데 사업을 서두르면서 여러 과정에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90%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고 환경 영향 평가도 전례가 없는 졸속이라는 비판에다 여러 가지 위법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네, 예산과 관련된 또 하나의 쟁점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 재정에 4대강 예산보다 더욱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2008년 12월에 단행했던 감세 조치의 영향입니다. 이른바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는 이 조치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들어서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 여러 부문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잘 못한 일로는 부자 감세가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 종부세 인하, 뭐 법인세, 소득세, 각종 부동산세 이 감면 등에 대해서 이제 부자 감세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법인세가 줄어들면 그만큼 투자의 여력이 생기고 투자를 더하게 되면 소위 수요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내수가 진작한다. 이제 그런. 논리긴 합니다. 이제 그런 논리기도 하지만은 저는 세계와 경쟁을 하려면 우리나라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외국 기업과 비슷한 기준을 맞춰가는 게 좋겠다. 2008년 12월. 야당의 반대 속에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등의 감세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했고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했다. 2008년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등의 감세 법안으로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총 90조 원의 세입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세금 경감 혜택의 대부분이 고소득자 그리고 고액 재산가 대기업에게 기속이 됩니다. 우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30% 이상이 결손이 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아주 재산이 많은 고액 재산가만 세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깎으면 그 혜택은 부자, 고액 재산가,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주 불가피한 것입니다. 정부가 감세 정책을 통해 얻으려던 효과는 소비 진작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였다. 감세 법안 통과 1년 후 그 기대는 이루어졌는가? 정부가 감세를 한다고 할 때 재벌 측에서는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인정하는 바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 쪽에서도 자꾸 그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이미 투자 그 감세가 투자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2000년대에는. 예. 투자의 경우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더 부진했을 가능성은 또 부인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세율 감소에 의한 감세 정책에 의해서 그 투자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좀 시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뭐 아주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기초단체인 자치구다.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개설공사 도중에 예산이 없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저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는 됐네요, 그죠? 여기까지 됐는데 저기로는 이제 연결이 안 된다 이거죠? 5억 원이 없어 나머지 80m 공사를 못 하고 있다. 보다시피 이 차가 이렇게 돌아 나갈 수도 없고 여기서 부닥치고 여기 다 부닥치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주민으로서는 너무나 한심하죠. 한말로 말해서는. 자치구들은 내년도 예산에 필수 경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남구청의 경우 내년 공무원들의 임금도 8월까지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급여 등에만 75억 원이 부족하다. 인건비, 보수는 8개월 정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비, 여기는 한 8개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노령연금 등 국비에 구청 예산의 일부가 합해져 지출되는 복지비가 있다. 내년 8월 이후에는 그런 복지사업들도 중단될 위기다. 그런 것들까지 만약에 못 쓰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현재적으로 봐서는 우리 구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안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도울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고 본다 이것은. 자치구의 재정 상태가 이렇게 급속히 악화된 것은 감세 법안의 영향이 크다. 특히 지방 정부에 분배되는 종부세 감세는 자치구로서는 큰 타격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지방 재정은 30조 이상이 줄어든다. 지방자치의 근본인 재정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그 세제 개편 등으로 인한 어떤 세수 감소, 또 경기가 어려움으로 인한 어떤 지방 세수 잔적인 어떤 감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지방 소비세 제도를 도입을 하면 한 1.5조 원 정도 매년 이제 지방 재정이 확충이 되고. 그러나 지방 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신규 세입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과거보다 약 25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제 19조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채무에 비하면 중앙정부는 얼마나 안고 있냐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금 3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대해서 아무리 지원을 하려고 해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그런 고충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에 299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에는 366조 원, 2010년엔 4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는 2005년 10조 원에서 2010년에 20조 원으로 두 배 증가하게 된다. 국가 재정의 적자 폭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세입 확대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공기업 예상 매각 대금이 공개됐다. 2조 90억 원의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인천공항은 개항 4년 만에 흑자로 전환돼 현재 연평균 4,2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 세입 항목에는 인천공항을 5,900억 원의 지분 매각하겠다고 돼 있다. 정부에서는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서 좀 공항 운영에 민간의 어떤 경영 기법이라든지 창의와 효율 같은 것을 좀 도입해서 공항을 좀 더 효율화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공항상을 세계 공항 역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수상했다. 그간 정부와 민간이 인천공항과 기반시설에 투자한 돈은 총 17조 7천억 원이다.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포스코보다 높은 4억 9천만 원. 공기업 가운데 최고의 경영 효율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인천공항의 지금 운영 상태는 그 기법이나 성과 측면에서는 세계 제1의 공항입니다. 인천공항 지금 세계 제1의 국제 화물공항이고요. 흑자 기업, 더더군다나 다른 이유가 없는 기업의 주식을, 지분을 왜 외국 기업한테 넘겨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정부가 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건 당연하게 국비 유출이죠. 인천공항은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 국제공항 대열에 합류했다.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알토란 공기업을 왜 굳이 지금 매각해야 하는지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이런 세외 수입이 4대강 사업이라든지 그 밖에 이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토목 사업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는 게 아니냐, 이제 충당하려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이 공기업 매각을 이제 서두르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들이 있는 거죠. 현재 국회는 내년에 시행될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와 법인세율 추가 인하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계획대로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 유예할 것인가? 또 고소득자에 대해서 새로운 최고 세율로 과세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 계획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재정 적자의 문제라든가 또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절대액은 제일 고소득층이 감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는 그것에 대한 그 감세를 좀 유보하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그것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정부가 빚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5천만이 가깝고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 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각종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세부담이 필요하고 그런 나라들 가운데는 우리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연소득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에게 소득세율 40%를 부과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과표 구간이 연간 1억 2천만 원이 넘는 분들, 실제로 따지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연봉 되시는 분들입니다.
전체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0.4% 정도,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율을 40%로 높이자는 것이고요. 내년에 하는 감세는 하지 않는 것과 이분들에 대해서 최고 구간을 만들어서 부과하는 것까지 합하면 1조 5천억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인천공항을 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유보하게 되면은 줄어든 세수가 얼마나 회복될까요? 이 종합부동산세 등 2008년의 감세 조치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에 설사 감세를 유보하고 또 고소득자에게 새로 높은 세율을 매긴다고 해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최종호 PD, 박근식 PD, 수고했습니다. 정부가 세운 나라 살림의 계획이 적법한가, 우선순위를 따랐는가, 규모는 적정한가를 조목조목 검증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내년 예산 291조 8천억 원,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지 국회가 여와 야 정파를 초월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